하세요. 야! 야, 괜찮아. 저번에 잘한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댕냐스쿨입니다. 우리 몇 달 만이지? 우리 팬케이크 만든 게 거의 6개월. 1월에 만들고 지금 거의 한 5개월 된 거. 와, 5개월. 너무 오랫동안. 아, 진짜 오래. 네, 여러분, 그래서 제목도 개학이에요. 아, 댕냐스쿨 4. 4. 개학. 개학. Yes. Yes.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해온 거는 바로 이 수박 화채를 만들 거예요. 지금 여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밤엔 좀 서늘하고 그런데 좀 덥기 때문에 낮은 시원하게 화채를 만들고 먹을 거예요. 우리 네. 우리 승민 씨 이제 오랜만에 해서 좀 긴장하죠. 아니요, 좀 긴장했어요. 좀 긴장하죠. 나 그래도 근데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댕냐스쿨을 해서 정말 우리 팬분들 우리 스테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 또 이제 너무 정말 기대됐었고 또 이제 이렇게 됐죠. 또 이제 화채를 만들고 근데 사실 전 화채 이제 화채? 화채 수박 화채 수박 화채를 만든 적이 없고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승민을 많이 믿을게요. 네. 아니 나도 사실 내가 혼자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은 없고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이제 방학하기 전에 학교 시작하기 전에 베케이션 하기 전에 반 애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수박을 다 큰 이런 볼에 넣은 다음에 이제 put some 뭐야 soft drinks and milk. 넣은 다음에 다 믹스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와. 시원하게 아이스도 와. 아이스도 있죠. 빙수보다 맛있겠죠? 빙수? 빙수랑은 또 다른 맛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준비해온 재료들을 우리 믹스가 한 번씩 소개를 해주시다. 자,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화채를 만들 땐 이제 우리 fizzy drink 여기 예. 있습니다. 레몬 플레이버 여기 믹스 그린 버로 여기 바로 피지 드링크입니다. 여기서 네. 음료수인데요. 또 이제 여기에 있는 이거는 이제 연유. 연유. 그 맞아요. 연유라고 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달짝지근한 그런 맛을 좀 더 달게 이제 막 디저트에다가 막 뿌려서 먹는 소스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달달. 맛있게 달달하게 만들고 또 자 여기는 peach. 이제 페이지 옥수마 통조림입니다. We've got a can of peach. 그래서 여기 이제 화채를 만들 때 이제 과일이랑 같이 넣어서 또 먹으려고 합니다. 수박 말고도 다른 게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거랑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화채를 만들어서 저는 이게 처음인데요. 근데 화채를 처음에 만들 때 이제 뭐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우유랑 같이 먹는다는 게 이제 처음 들어봐요. 진짜. 그래서 우유랑 같이 먹는 것도 많이 기대돼. 우유 화채다. 우유 화채. 네. 자 또, 그리고. 이제 비장의 무기죠. 레몬. 오케이. 이거는 좀 나도 궁금해. 사실 도전이야. 사실은 이게 왜 레몬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채에다가 이제 레몬을 같이 넣어서 정말 기대되네요. 정말 이제 좀 더 신맛을 알 수 있는데 네, 정말 기대돼요. 또 이제 또 화채를 정말 차갑게 네. 정말 프레쉬하게 네. 이제 얼음도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얼음도 준비해놨고요. 얼음도 있는데요. 자, 근데 이거 다 화채를 만들기 전에 우리 항상 댕냐스쿨에서 이제 꼭 뭐 요리할 때나 요리를 할 때 하기 전에 꼭 손을 씻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손을 다 옷을 씻었다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박. 화채는 꼭 수박을 필요하죠. 정말 와 너무 큰데 생각보다 무겁네요. 그지. 아니요, 되게 무거운 것 같아. 헬멧 같아. 우리 의견이 하나가 있어. 의견? 오피니언이 하나가 있는데. 오피니언? 그게 뭘까요? 이제 인터넷에서 내가 좀 찾아본 거는 이거를 다 판 다음에 여기다가 음료를 넣고 그 다음에 우유를 넣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응. 이걸 다 타서 여기로 옮긴 다음에 여기다가 넣고 하는 방법이 있어. 오 근데 뭔가 이렇게 해야 디자인이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더 맛있게 맛있게 보이게. 근데 이게 더 안전할 것 같아. 만약에 물 닫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지. 근데 일단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팬분들한테 이제 맛있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수영장을 만든. 맞아. 근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뭐 지금까지 이제 너 맛있게 이제 뭐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번에처럼 이제 팬케이크를 좀 약간 예뻐 보이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맛있었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좀 더 맛있게 보이게 많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그래서 네. 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우선 비닐을 한번 벗겨 보고. 네, 네. 오케이. 한번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이게 방금 사 가지고 온. 와. 냄새 정말 패션해요. 신선한 신선한 수박이에요. 자, 근데 이걸 이제 파야 되는데.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파요? 근데 우리 씨앗 씨가 있잖아. 네. 씨를 어떻게 빼낼까? 아니면 그냥 다 같이 먹을까? 아니면 씨를 빼낼까? 뭐 전 난 개인적으로 씨를 같이 먹어. 같이 먹어. 나는 같이 먹고. 그래, 그러면 우리 그냥 파자. 그냥 파자? 어, 그래. 그냥 파 보자고. 오케이.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줘. 그래서. 그냥 나도 안 해봤어. 나도 너무 옛날에 본 거라서 이거 그냥 지금 바로 제 눈 안에 들어갔어요. 잠시만요.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나 깜짝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쉽게 파요? 이거 흰 옷 다 빨개질 것 같은데. 자 일단 네, 오 파서 되게 쉽게 하네. 자 너 한번 봐봐. 나도 한번 오 좀 크게 이렇게 오 오 오 뭔가 아이스크림을 뽑는 느낌인데요. 보이죠? 어. 그래서 파고 있어. 우리 댓글 볼 수 있는 장치가 하나 더 있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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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수박 파는데 막 국물이 그냥 막 막 나오는데? 수박. 수박 머리. 오케이. 나를 그러면 내가 이 끝을 그래. 들고 있을 테니까. 미안. 아 이거 쉽지 않네. 괜찮아. 아, 생각보다 쉽지 않고. 힘이 들어가 있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댓글 중에 너무 큰 거 아니야라는 댓글이 있는데. 아. 오 정말 너무 약간 너무 신선해서 정말 fresh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정말 튼튼해요. 먹어보려고. 너무 음식 섞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어때? 오,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다 파서 땡큐. 이거를 다 파서 이제 이거를 다 여기에다 넣잖아.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어떻게 같이 먹는 거지? 이게 봤는데 반은 그냥 먹고 반은 이제 파고 다시 넣어. 아~ 왜냐면 다 너무 넘치니까. 그래서 리필 느낌. 먹으면서 넣고 먹으면서 넣고. 오케이. 일단은 깔끔하게. 자, 우리 팬분들 정말 보고 싶기 때문에 너무 되긴 해. 딱딱인데. 그렇다네. 자. 소리 정말 좋아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이거 ASMR 믹스 ASMR로 한번. 네, 네. ASMR 필릭스를 네,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오케이. 사각 사각 사각. 오케이. 소리가 사각 사각. 이거 국물 봐 이거. 여러분. 수영장이요. So juicy. So juicy. 일단 좀 더 어디까지 다 파야 되는 거예요? 한 반 정도. 반? 오케이. 그러면 반을 아니 끝까지 일단 다 파고 반을 옮겨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깨리? 와우 정말 열심히 하네 승민 씨. 와. 자 두 대. 자 내가 대할게. 도와줄게. 야. 야. 으이샤. 야 나도 검은 옷 입고 올 거길. 진짜 이렇게
와 너무 오, 야 수영장 만들어졌는데 진짜. 아 좋아 이렇게. 오오오오 거의 아이스크림 느낌인데요? 아이스크림을 파서 이제 잘 판다 이거. 오오 우리 스테이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스테이 you like watermelon? Watermelon? So juicy. 나 댓글 보고 싶어. 댓글 봐. 내가 이거 어 이걸 하고 있을게. 열심히 봐. 와, wow, what is steak saying? 여기 steak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 Yum, ice cream. What are you doing? We are making watermelon. 뭐라 그러지? 이거 하체 영어로 뭐야? Watermelon. 사이다 옆에 캔은 뭐야? 이거 그거예요. 복숭아 통조림. Yes. 황도 복숭아 통조림. 이것도 같이 넣어. Yes. We're gonna add peach. 피치 복숭아라도. 지금 건데 골프구나. 오 예. 오. 그 댓글 중에 만들면서 보통 반은 집어 먹는다고 하시네요. 반은 내비 두는 게 아니라 반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단은 많이. 거의 오. 거의 다 봤다. 오케이. 그냥 잠깐 이제. 아 그때를 나 이걸 쓰라. 아. 그러면은 와 손이 너무 번쩍번쩍하다. 오 예.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정말 맛있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예. 거의 뭐 지금 푸른라이드 됐어요. 수박 푸른라이드. 진짜 깔끔하네. 아, 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이거 이렇게 그냥 파서 이제 옮기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해서 make it juicy. 완전 고맙다. 과즙을 짜낸 다음에. 네, 우리 승민이가 이제 아티스트니까 많이 기대할게. 아 수박 맛 어땠어? 맛? 되게 신선했어. 일단 되게 신선하고 나는 오랜만에 수박을 먹어서 땡큐. 여기 있는 거 먹어봐. 자 우리 스테이한테 한 번 더 보여주고 우리 스테이는 정말 이거 좋아할 것 같아서 스테이 한번 드셔볼래요? 야 아이디어가 그냥 생각났어. 너 이거를 뿌리는 거야. 그거? Like a topping. 이거 열어 있나? 아직 안 열어 있네. 그 안에 까야 될 거야. 사실은 이 아이디어는 화채를 만드는 아이디어는 이제 다 승민이 덕분인데요. 이제 이엔이도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맞아. 이엔이가 처음에 추천해줬어요. 여러분이 그 하체 어떠냐고. 생각적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약간 일깨워줘서 하체를 딱 만들자고. 우리 계약할 때 하체 꼭 만들자 하고 그래서 만들게 됐지. 씨가 너무 많아. 자 보이시죠? 이제 오! 자 이제 어느 정도 씨 제거 작업을 하겠습니다. Look at that. 오 맛있게 생겼네요. 맛있게 생겼네요. 소스랑 뿌려서 같이. 이건 씨가 너무 많아요. 이채로 먹으면 배에서 수박이 자랄 것 같아요. 와 맛있어? 말도 안 돼. 그래? 이제 댓글 봤는데요. 이제 승민이 입힌 옷 괜찮아요? 조금 묻었어요. 괜찮아요. 딱 하면 돼요. 굉장히 맛있네요. 그래서 이거 다 미안하다. 괜찮아. 자 이제 이거를 mix it. 끝까지 파고. 아, 내가 이렇게 돌릴게. 오케이, 오케이. 돌리고 내가 니가 잡아주고 있을게. 와, 예. 예스. 와, 이거 기분 좋다, 이거. 야스. 기분 좋다. 와, 진짜 좋다. 바로 파. 바로 파? 나 댓글. 오케이, 내가 하고 있을게. 제일 정말 기대되나요? 귀염둥이들 진짜. 귀여워요.
팔 안 아파? 살짝 아프기 시작했네요. 오케이, 이렇게. 야, 우리가 이거 하면 내일 스테이들 이제 수박 다 사먹을까? 인정. 근데 뭐 움직스럽죠? 벌써? 오, 이거 봐요. 이거 이걸 봐야 돼. 이거를 수영장을 만들었어. 이거를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수박이 이렇게 국물 보여 이거 이거? 오, 오 예쁘다. 우와, 맛있게 생겼네. 이거 사이다도 안 넣었는데 벌써 이게. 자, 그다다 다 퍼서. 그럼 우리 일단은 이 상태로. 자, 우리 그러면은 거.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만들까? 어. 그러면 주시한 걸 킵해야 되니까. 내 생각은 일단은 야, 완전 다 묻었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 상태대로 이제 뭘 넣어야 될지 이제 먼저 정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승리 다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화채를 만든 게 생각보다 재밌네요. 그치? 생각보다 재밌어. 나 이렇게 막 싹싹 끓이는 게 열심히 하면서 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확실히 열심히 하면 정말 맛있게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여기 있는 수박을 좀 먹자. 조금? 그래. 맛있어 보여. 어떻게? 일단은 그래. 조금 먹자. 어때? 맛있어? 소스를 먹어야 돼. 네, 나중에. 자, 우리 승민 씨. 네. 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일단 거의 먹방인데요, 먹방? 네. 우선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벌써 백냥 화채가 만들어진 느낌. 너무 달아, 소감이. 생각보다. 이제 생각보다 좀 단데, 근데 전 원래 이제 처음부터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단 것들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 다 잘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랑 이 소스랑 같이 놓을 땐 정말 기대되고, 또 이 음료수도 같이 놓을 땐 정말 기대되고, 다 다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더 많이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네. 아니, 이거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이 상태로. 그러면 이게 딱 반이야. 순서를 정해. 순서리. 얼음을 먼저 넣고. 오케이. 그래서 이 물 있잖아. 물 빼고. 이거 다 여기다 넣자. 물? 물이 너무 많아. 아, 이거 여기다가 보여줘. 여기. 자. 다 넣고. 원래 다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만 간만 넣자. 하나, 이 정도. 여기 조금 넣어. 세 개. 오케이. 지금 두 개. 하나. 오케이. 충분하다. 일단 조금 믹스하고. 오케이. 내가 믹스하고 있어. 오케이. 믹스.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Watermelon punch. 이거 펀치라고 하나? 승민하고 릭스 너무 이상해. 크크크크. 너무 이상하다뇨. 저희는 지금 열심히 하는데. 근데 맞아요. 풀 펀치? 하하하. 약간 풀 펀치 느낌이에요. 근데 승민이 옷 진짜 괜찮지? 저 괜찮아요. 와, 소리 잘 들려? 잠깐만, 이거 스탠한테 조금 보여주고 싶은데. 소리? ASMR? 제 댓글도 하나만 읽어드려. 여러분, 이 소리를 잘 들려주십시오. 네, 레몬을. 와. 보이시죠? 이제 얼음도 같이 넣어 같이 있으니까 약간 ASMR 느낌이 있네요. 아, 너무 ASMR 하고 싶은데. 아, 하체 ASMR. 그것도 나쁘지 않고.
와. 오케이. 일단은 얼음도 넣고 자 이제 또 뭐 넣을 거야 승민 씨? 자 지금 이제 레몬을 자르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레몬을 자르고 있는 동안 제가 이제 좀 더 뭐를 넣어야 될지 좀 볼게요. 자 피치도 있는데요. 우리 승민이 우리 피치를 넣을까요? 아 네 넣어주세요. 오케이. 자 피치 이제 이 캔 안에 이제 주스 어우 승민아 우리 그 피치 안에 있는 주스를 다 조금 넣을까? 워터멜론? 조금 넣자. 조금 넣자. 너무 맛있다고 했어. 근데 그 전에 우리 사이다 넣을 거 생각하면 조금만 넣는 게 오케이. 조금 넣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거를 조금 한 반 정도만 넣고 자 레몬 레몬 잘 먹어 레몬 레몬도 이렇게 아 그렇게 잘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불복이야. 아이고 레몬 씨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먹으면 맛이 없어요. 아이고 자 오케이 넣어주고 자 이제 믹스 해주고 좀 더 넣자 좀 더 넣자 아니 다 넣을까? 그래 다 넣자. 그래. 자. 원래 부터. 아. 맛있어. 너무 좋다. 자 이제 넣을게 많이. 안 돼. 나 집중 불이. 왜? Do you know what 불이 means? 불이? No. 그, 이거? Bird 뭐야 새들 이거 불이 아아 왜냐면 concentrating at something 이거 막 하면 나와 입이 살짝 나와 이래 네 하면 되구나 습관 고쳐야 돼 이거 집중 불이 괜찮아요? 자 오케이 아니야 디코레이션 지금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우리 사이다 넣고 믹스 해야 되거든 아 오케이 레몬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먹을게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내가 다 먹어 오케이 나나 먹어. 야 자. 그러면은 내가 우유를 넣을 테니까 너가 소스. 와 수프가 진짜 많다. 난 약간 아 맞아 juicy. juicy. 예. 자 오케이 우유를 넣고 같이 넣자.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넣는 거야. 이거랑 반반은. 자 뭐. 여러분. 오케이 레몬에 오케이 ready? Yes. 하나, 둘, 셋. 우와. 오. 자, 멈추자. 한번 멈출게.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우와. 와. 멋있게 찍어야 내가 보여줄게. 이 사진 찍어야 되겠는데? 잠깐만. 아, 진짜 멋있게 생겼어. 잠시 유심. 보이지? 와. 여러분 이건 정말 아 그냥 어이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자 섞어주고 와우 아 큰일 났다 와 진짜 맛있게 생겼네 어떻게 하냐 이거 너무 맛있어 야 말도 안 되는데 야 말도 안 돼 자 이러면 우리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보자 자 다 섞었어? 응 우유 조금 넣었죠 넣고 믹스 믹스 OMG OMG 용복이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안녕하세요 You guys are making me hungry 그렇죠 Please look forward 저희는 우와 우유가 핑크 색깔 됐네요 핑크 우유 우유의 사이다 맛있어 보여요 아, 야 내가 봤을 땐 이건 자 우리 그러면 같이 먹어보자 잠깐만 아 연유를 안 넣어 연유를 넣어야지 일단은 연유 이거 넣으면 달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우리 먹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 싶으면 넣죠 오케이 그런 생각 일단 자. 국물을 한번 국물 먹어볼게 자 승민아 네. 먹어 야 나 이런 맛 처음 느껴봐 자 나도 먹어봐야지 자 아, 진짜 맛있어요 간다 야 레몬이 신향신데 짜놔야겠다 먹고 싶어요? 어!
멋있지? 이야 진짜 멋있네. 이 레몬에 레몬이 그 살짝 너무 단맛을 빼주는 것 같아. 레몬만 살짝 느껴지지 않아? 그지? 맞아. 자 이제 이걸 다 먹는 일만 남았어. 이야 진짜 맛있네. 와 진짜 맛있어. 자 야 이건 진짜 나 먹어볼게. 어떻게 표현하지? 우리 스테이한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음식이에요. 와 진짜 약간 적절한 탄산과 맞아 고소한 우유의 맛과 단 수박 맛과 그 너무 단맛으로 해주는 레몬 맛까지. 야 너무 와 진짜 맛있다. 충분히 갈아서 연유를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달진 않은데 근데 확실히 이제 수박 맛을 또 느껴지니까 좀 먹고 이제 스테이한테 보여주고. 아 계속 흘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야, 진짜 짱 맛있어. 아 이거 스테이 어떻게 먹여주지? 어떻게? 스테이 여기 있었으면 진짜 다 먹여줄 텐데. 레몬이 약간 시도였는데 레몬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레몬 솔직히 레몬 맛 맛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이제 좀 더 다양한 맛을 확실히 느껴진데 또 이제 과일도 여러 가지 먹으니까 이제 피치와 레몬까지 먹으니까 생각보다 맛있어. 야 장난 아니야. 진짜 너무 맛있어. 아유 죄송합니다. 소리가 많이 나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이제 부작용 춤 끝나고 이걸 먹었으면 진짜 기분이 어떨까. 그 정도예요. 힘듦이 사라질 거야. 와 확실히 진짜 진짜 시원하다. 카메라를 조금만 가까이 가져와서 먹는 모습을 좀 보여야 돼. 아니야 너가 행복하면 난 돼. 아 고마워요. 자 우리 스테이한테 보여줄까?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이거 너무 가까운데? 괜찮아. 자 여러분 선택하세요. 저희의 얼굴이냐 아니면은 우리 얼굴이냐 수박 화제. 아니 수박인가. 자 여러분 저 아이디어 생겼는데요. 아 이거를 우리가 이걸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무거워. 너무 무거운데 승민아? 자 내가 보여줄게. 우와. 나 이거 쏟을 것 같아. 잠깐만 저거. 일단 됐어. 와 스테이 정말 먹고 싶겠네요. 당연히 너네 얼굴이지 얘들아. 스테이 저 아이디어 생겼는데요. 이제 좀 더 다르게 하는 거. 자 먹었어? 어때? 야 이거랑 꼭 먹어야 돼. 자 그럼 넣자. 야 자 넣어버리자. 우후 야 너 야 막 먹는데? 자 이거 약간 믹스하고 안에까지. 안에 피스 다 있어. 자 좀 더 넣자. 조금 더? 아 일단 먹어봐야 돼. 일단 먹어봐. 오오오오 네네네네 너무 너무 많아. 아싸 끝 여기까지. 오케이 저 단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오! 아 내가 부른다 했지. 잠시만 누구십니까? 민이 형은? What is the meaning of this? What is happening here? 이게 뭐야? Don't talk to me like that. What? Talk to me like that. 아이 손가락 가까워. 이게 뭐야? What is this? 이거 봐 이거. 맛있게 생겼는데.
댕냥스쿨에 이제 스페셜 게스트 왔습니다. 들어왔네요. 네. 이제 우리 찬이 형과 이제 아연이 왔습니다. 우! 아 그렇구나 계약했구나. 학생 가방 들고 왔는데. 아 난 학생이 아니라서 말이야. 안녕하세요. 선배님이 가방 갖고 왔는데 난 학생이 아니라서 말이야. 아 그래요? 아 네. 진짜 맛있게 또. 학교. 야 화도 제대로 만들었는데? 와. 우와. 이야. 네. 숟가락. 오 마이 갓. 이것은 this is heaven. 아. 오 마이 갓. 의자. 이거 조금 더 미루고 자, 여기가 조금 더 우와 수박 우와 따다 우와 맛있게 드세요. 와 대박이다. 이제 하나 더 꺼.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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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금방 갈 것 같아서 갈 거예요? 금방 갈 거야. Hello everyone.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동물 좀 먹어. 이거 레몬이야? 네, 레몬. 우와, 대박. 근데 레몬이 약간 신향수예요. 근데 연유를 아, 지금 진짜? 너무 많이 넣긴 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와, 너무 맛있는데? 신기한 맛이야. 오, 맛있지. 잠깐만. 수박이랑 같이 먹어야겠어. 우와. 와 진짜 상큼하다. 솔직히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인정. 이야 새콤달콤해. 우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 왜요? 나 hit the spot. 와. I hit the spot right there. 나 hit the spot man. 와 나 hit the spot. 안돼. Oh my. That's the good stuff. That's bloody good. Oh yeah. He's gonna dig you one more. He's gonna have another one. Oh my. Yes, so fresh. 저희 여기 그릇에다가 덜어주셨대. 아 그릇도 오, 있었구나. 이야. 까먹었네. 와. Oh my goodness, Felix. 아 진짜 너무 맛있어. Oh my. 찬이 좀 퍼주실 수 있을까요? 좀 뭐야? 여름에 진짜 맛있어. 복숭아? 레몬도 있고. 여자 복숭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I love butternut. Butternut. 이렇게 하면 안 돼. You like peaches? Do you guys like peaches? I like peaches. Peaches are my favorite fruits. Nothing beats peaches. I love peaches. Peaches and pineapples. And pear. Yeah, you like pear? You like pear? Yes. I like strawberry. Korean pear. So I like Korean strawberry. Wow. 감사합니다. Here's one meal for you. Oh my gosh. If you want this, the sweet stuff here. Oh yes, oh. thank you. 왜 레몬 먹었어? 응. 어.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네. 와. 약간 레몬이 너무 단맛을 없애요. 그래서 산뜻하다. 형 앉아요. 네 여기 있어. 상큼하네. 그지. 더 맛있어.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어떡해? 여름에는 하체구만. 아, 예. 와 진짜 맛있어. 와. 어 얼음도 먹으니까 크런치한 소리가 나니까. 와. 나 형 옛날에 형들 우리 이제 뭐 우리 대시 선배님 형들도 있고 같이 한번 옛날에 이제 같이 축구하다가. 와. I know that bro. You know that bro. I know that bro. 딱 축구하다가 딱 끝나고 수수 딱 때리고 딱. 와 수박에다 확. 오 마이 수박에다 밀키스 쩍쩍쩍쩍쩍. 와 약간 빠마이드. 어 너무 행복한 순간 진짜 그때가 진짜. 어 진짜 슈퍼 라이프. 와 수박 한 채만큼 맛있는 거 있지. 지금 회사에 다른 애들 있나? 애들 있겠지? 지금 아, 형 방금 아까 창미 녹음하는 거 도와줬어. 도와줬어. 민이 형 온다 그랬는데. 창빈이? 내가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응 따라오고 있었어. 빈이 채팅해주고 잠깐 나와줬어. 나도 따라 우연히 만났어. 찬이 나 아까 좋은 줄 알았어. 전화해. 아까 전화해주기로 했어. 와 맛있네. 스텝스타트. 와 진짜 열매는 하신 거 같아. 와 좀 더 달게 하자. 오 안녕히 끝. 여기까지.
자, 우리 댓글 좀 더 볼까요? 네, 내가 볼게. 좋아. 여보세요. You guys are so adorable. Thank you. Very nice of you. 뭐 하고 있어? 와, 정말 맛있게 생겼다고 말해줘서 정말. 와. 지금 올래? 용복이 단 거 좋아. 맞습니다. 전 정말 얼른 와. 굉장히 이제 단 것들 찬영이 좋아하거든요. 어, 찬영이 다 먹고 있으니까 얼른 와. 야, 이거 어때? 이거 이렇게 뿌리는 거. 와, 디자인. 여기다가? 그래? 디자인. 어. 예쁘게. 너무 달지 않을까? 자, 우리 스테이한테 빨리 보여줘. 아, 오케이. 오. 오, 오 와우. 오. 와. It's a party. I'm sure it's stay. 와. Look at that. 와. 오. 잘 보이시나요? That's just sweetness. It's all sweet. Oh wow. Looks nice. Whoa. That looks good. It looks sweet. Yeah. It's like cream.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장빈이 형이 온다 그러니까. It's so thick. 전 가보겠습니다. 네. 빈이가? 네. 봐봐요. 안녕. 아. 스테이도 안녕. 야, 이것도 맛있어. 응? 한 숟가락으로 먹으면 맛있어? 그 엄청 막 달진 않아. 그러네? 아, 달긴 한데 근데 안에 주스가 있어가지고 물이 좀 더 많아져. 그럼 이거 물을 넣어요. 찬미 이거? 네. 찬미 그 수박 씨 많이 넣어. 70% 와, 진짜 맛있게 된다. 오 마이 갓. 색깔이 딱 봤을 때부터 달다. 달게 생겼어. 달게 생겼어. 달게 생겼어. 이거는 쇼. Oh yeah. 그대로 한번 먹어봐. 이게 이름이 뭐였지? Condensed milk, right? Yeah. What's that drink? 한국어 뭐였지? 연유. 아, 연유. Yes, right. 아, 한국어 대체 물이 다 업데이트 됐어. 와, 이거 진짜 너무 행복해요. 와, 진짜 복사 너무 좋아. 와. 사인 like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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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this is watermelon. 아, 진짜. 와. 이게 냉양수불이네요. 그렇죠. 어허, 처음이에요. 아, 한번 그때 그때 팬티 만들었을 때 맞아. 잠깐 출연했었어요. 이제 형이 옆에서 계란을 만들고 어! 저 누구야? 우와! 야, 진짜 맛있어. 네, 안녕하세요. 먹어봐. 제가 수박 화채를 훔쳐 먹으러 왔습니다. 녹음하고 있었어? 네. 어때, 잘 돼? 거의 다 됐어. 오,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찬이 형이 써준 트랙에다가 지금 네 작업을 하고 가사 작업을 하고 다른 작업을 하고 오. 녹음을 하다가 도중에 수박 같이 맛있게 만들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사이다 넣은 거야? 응. 사이다랑 우유랑 안 됐다. 비밀의 재료 좀 넣어. 그럼 춤을 춰야지. 빠, 치, 쳐. 네. 하하하하. 사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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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진짜 맛있다. 냉장고 되게 오랜만 아니야? 응, 5개월 만이야. 와.
그래서 오늘 계약이야.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거의 1월에 하고 오겠어. 아, 방학하고 이제 계약한 거야? 아, 방학이었구나. 방학이 좀 길었어. 아, 방학이었네. 이거 진짜 잘 만드는데? 맛있다. 성공이야. 빈이 이거 먹고 녹음 엄청 잘하는 거 아니야? 완전 꿀 목소리. 감정적 목소리 나오네. 감정이 감정이 아니야. 행복하면 안 돼. 내한테 You see this? 잘 보이시죠? 진짜 맛있어요. 와 대박. 너무 시원해. 아 진짜. Bro, that looks so thick. I know, right? I look so cute. 너 귀엽게 생겼어요. 여러분 백냥 화채 레시피 들고왔습니다. 아, 다 올렸다. 아이고. 수박의 반통. 반통을 이제 구매를 하신 다음에 수박의 반을 이런 큰 볼에 덜어내고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맛있게 드시면 되시고 이렇게 돌리면서 겉을 다 파주고 안에도 깊숙이 파주고 그러면 이제 수박의 그 과즙 말도 안 되는 국물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얼음을 넣고 사이다 오일을 같이 넣어준 다음에 황토복숭아를 넣고 마지막에 레몬을 잘라서 넣고 레몬을 뿌려주면은 완벽합니다. 백냥화채 레시피예요. 백냥화 반영화 백냥화채 백냥화채. 응. 형 지금 운동하러 갈라 했었거든. 아, 아니 안 갔었구나. 어. 가야 돼 이제. 이제 가려고. 어. 이거 먹고 운동하면은. 형 가기 전에 그거 혹시 질러서 그것만 해주세요. 나. 오케이. 뭐. 뭐야? 칸마다 이게 조절이 안 되거든. 어? 칸마다 움직이는 거 조절이 안 돼. 콘타이저? 네, 콘타이저. 왜? 그거 키면 되나? 그거 어떻게 키는지 모르겠어. 다 먹었어? 어. 바뀌어가지고 한 번도 안 먹었어. 그? 이거 어때? 그래. 위에 있었는데 딱 누르는 거 있어. 네가 다 먹었지? 아니야. 어, 나 여기 계속 있으면 계속 먹을 것 같아서. 형은 이만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네, 댕냥 스쿨에 잠깐 출연한 찬이. 어, 찬이 믿겠어. 그럼 같이 가요. 오케이. 이거 어디에? 전 이거 더 줄까? 아니면 그냥 냅두면 돼. 저희가 치울게요. 복사 더 없어? 복사 없어. 댕냥 말. 뭐였어?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아, 진짜. 맛있어요. 대박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로. 엄마 너무. 우와. 어디 왔어? 어디 왔어? I'm gonna put a little bit there. 야 이거 진짜 대박. Like a. 나 봐, I like how thick. 아, you like it? We got watermelon. So bad. Watermelon. It's watermelon. And we've got condensed milk. No. Why is this? The name is like condensed milk. 와 배불러. 와 이거 진짜 배부르기도 하다. It's really sweet. Oh yeah. Oh yes. So thick. 나 녹사. 아 이거 면유야? 네. 이거 마지막에 살짝 넣었지. Wow. The water bursts in your mouth. 여러분 어느새 so juicy. 꽉 채웠었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거의 이제 거의 이거. 들어와요. 안녕. 안녕. 야 고마워. 이렇게 맛있는 거 다 하고 형한테 전화해줘서. 네. 콩 좀 나눠줄래? 고마워. 아 근데 천미 아마 지금 녹음하는 게 되게 감정이입되는 네. 그런 곡이어서. 아 받을 거 말까라고 그냥. 되게. 나중에 스탠드 공개해줄 거야? 와 당연하죠.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공개할 수 있다면 댕냥스쿨에서 홍보하는 창빈이 형의 녹음곡. 예. 예. 진짜. 와. 오케이. 주유 잘 마무리하고 우리 yes,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Say bye bye. 형 이거 먹을래요? What? 우유 먹을래요? Oh, no, it's okay. Too much 탄산. Too much 탄산. 컴백 기대해주세요. 오! 부작용. 부작용. 부작용!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안녕하세요. 아, 정신 시간 끝난 느낌이야. 아, 정말 배불러요. 일단 이렇게 물이 너무 많아.
많아서. 아 물이 물이 더 생각보다 물이 생각보다 좀 많고 이제 또 여기 수박 나와 있는 수박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그럼 그러면 가위바위보 쳐서 레몬 먹을게. 야 나 레몬 진짜 못 먹어. 그래도 레몬 그러면 3분의 1만. 3분의 1. 아 그럼 내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 오케이 그래. 만들어봐. 오케이. 난 그동안 스테이크랑 같이 포토마를 해야겠어. 우리 스테이크 재밌게 보셨나요? 와 아이고 아이고 묻었네. 아이고 다 묻었네. 오케이 우리 스테이크. 와 용복이 신 거 못 먹어요? 어 저는 이제 일단 레몬은 신 거 어? 자 만들었다. 전 진짜 잘 못 먹어. 하지만 만약에 사탕이었으면 신 사탕이면 여러분 먹을 수 있는데. 자 레몬 보이시나요? 네, 이 레몬입니다. 나 레몬을 아 얼마 안 돼요? 건가요? 왜요? 너 진짜 못 먹어? 아예 그냥 신 거 진짜 못 먹어? 버틸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왜 나 한꺼번에 레몬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탕이 좀 달잖아요. 이제 사탕과 쉰 맛을 같이 먹으면 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예 달진 않으니까 좀 힘들겠죠. 네. 김승민 악마가. 악마? 네. 악마요? 아 그건 네 그건 이미 그건 맞을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해주고. 아 정말. 내가 매번 눈에 들어갔죠. 아이고.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화채를 만드는 게 네 아 정말 너무 힘들어. 자 우리 마무리 어떤 거 해볼까? 게임 게임을 그래 어 뭐 할까요? 우리 이스테 어 뭐 할까요? 댓글 보니까 어떤 거랑 재밌을까? 이제 댓글 보니까 가위바위보도 나쁘지 않고 그냥 바로 끝나니까. 너 이거 진짜 먹기 싫구나. 아 나 진짜 못 먹는단 말이야. 아 네 그럼 하지 마요. 이거 억지로 먹으면 안 좋으니까. 아 진짜? 아 근데 좋은 게 이제 레몬을 난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제 레몬을 먹잖아? 이제 죽은 게 없어진다고 들었어. 그래 그럼 먹지 마. 네, 네, 내려줘. 아. 그러면 내가 이거 그냥 먹어볼게. 아니야. 그래 같이 먹자. 우리 같이 우리 스테이한테 어떤 표정인지 한번 조금만 먹어. 그래 조금만 먹자. 우리 조금만 먹고. 자 감사합니다. 내가 자 스테이 우리 스테이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진짜. 우리 스테이한테 스테이는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 이거 숟가락으로 먹자. 숟가락. 아 참 귀엽네. 손으로 했지만 자 야 잠깐만 하기 전에 연유를 좀 놓자. 연유 나 농담 아 그래 조금 오케이 끝 오케이 자 하 아니 나는 레몬 생으로 먹는 거 진짜 못해. 나도 못해. 야 이 이 아 아이디어인데 자 자 하나 둘 셋 어 잠시만요 희생 있나? 아 나 못하겠어. 진짜 와 너무 쉽네. 야 연유 너도 야 어떻게 붙일 수가 있어? 이걸 좀 마셔봐야겠다. 어. 난 안 먹었어. 야 난 절대로 먹을 수는 없어. 와 진짜 쉽겠네. 여기 안에 지금 먹어봐야겠다. 아 아니야 이건 배틀 날 것 같아. 아 그 나 그거 너무 큰데? 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싫어 싫어. 아 아 근데 너무 쉬워. 아 진짜 오케이 여기까지
네, 계속. Oh, no, no. How can you eat that? Oh, it's so sour. 우유 먹어. 우유? 아, oh, thank you. 우유를. 이거 뭐 거의 화채 만드기 반이랑. 아. 근데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저희 처음에 설명드렸던 재료를 만들어 봤는데 솔직히 레몬이랑 연유는 조금 부글부글이었는데 맛있네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이렇게 레몬이랑 같이 뭐 무조건 이제 화채가 이제 되게 살콤하게 또 새콤하게 또 이제 좀 더 달게 만드는 새콤 달콤하게 새콤 달콤 맞아요. 새콤 달콤 아 새콤 달콤한 맛 맛인데 근데 이렇게 레몬까지 넣으니까 확실히 좀 맛이 엄청 막 달진 않네요. 그냥 딱 스윗한 맛은 아니고 좀 더 다양한 맛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맛있어요. 진짜 이렇게 집에서 하면 진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나눠서 또 같이 먹고 가족, 이제 패밀리랑 다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서 또 이제 뭐 맛있는 화채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네 여러분 이거 한 통 그러니까 반 통이 두 명한테는 좀 많으니까 아마 조금 네 명? 많은 네 명 정도 거의 네 명 정도 모여서 이제 네 드시면은 딱 양이 좀 네 다섯 명 정도 끼리 뭉치셔가지고 딱 드시면 양이 적당할 것 같아요. 맞아요. 반통 좀 많네. 아 근데 너무 맛있어. 지금 수박도 철인 것 같으니까 꼭 한번 더위 날릴 겸 뭐 드셔보세요. 아 네, 네. 오늘 승희 고생. 오늘 고생. 야 이렇게 화채 처음 먹어봤는데 어때? 아 이건 수박 한 소감을 표현하면 일단 표현할 수가 없어. 아니 빙수랑은 아니. 다른 느낌. 아 빙수랑 좀 달라. 이제 뭐 빙수 이제 여름 때 이제 한국에 빙수를 많이 먹잖아. 같이 먹었던. 어 맞아. 대추운 이제 더운 날에 이제 먹는데 화채를 확실히 먹으니까 좀 더 뭔가 공원에서 뭐 먹거나 놀이공원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멤버들이랑 같이 먹는 게 이게 제일 좋은데 근데 뭐 빙수는 이제 둘이서 이제 조그만 빙수를 먹는 것도 간단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예 이걸 더 마음에 듭니다. 진짜 이걸 마음에 드는데 일단 되게 건강한 맛이 맞아. fresh 하지. fresh 하고 그냥 real 건강한 맛 real healthy. 그래서 뭐 연유 빼고 연유는 좀 달지만 그냥 뭐 그냥 어쨌든 내로 플라이가 올렸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하체를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 보니까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파는 거? 아, 야 파는 게 그건 재미인데 힘들어. 하다가 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아, 그래 여러분 꼭 검은 옷 입으세요. 아 검은 옷, 예 네, 맞아요. 예스. 이건 흰 옷을 이게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 않는데 그 승미가 되게 이제 하체를 만들면서 되게 조심스러웠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승미는 되게 잘했어요. 야 성공적이었다 오늘. 되게 깔끔했어. 예, yes,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뭘 만들어 볼지 스테이긴 비밀로 하고 한번 또 준비되면은 또 다시 댕냥스쿨5로 찾아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뭐 저희가 이제 댕냥스쿨을 하면서 이제 뭐 다음 에피소드 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뭐 좋겠다 뭐 그런 것들 이제 다 이제 뭐 말해주면 저희도 이제 뭐 우리 팬분들 이견을 내서 맞아, 의견을 받아서 이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 가까이서 인사하고 끝냅시다. 그렇죠. 가까이서 하는 게 룰룰룰룰룰룰 안녕하세요. 자, 자 여기다 아이고 그냥 여기다 놓고 여기다 두고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아 오! 달콤한 달콤한 냄새. 아 근데 레몬 냄새 너무 좋아. 근데 일단 이렇게 재밌게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또 이제 다음에 또 이제 파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5 아니면 뭐 9 아니면 2, 3, 4, 5, 6 근데 다음 게스트 이제 누군지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또 오늘 금요일 밤이니까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이만 백냥스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례 시간 띵동댕 다음에도 봐요. 안녕. 와. 다음에도 봐요. 너무 재밌었어요. 와. 출발 과제. 땡이야 과제. 안녕히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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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